오늘도 요리에 넣을 걸 양배추 하나 뜯고 냉이 좀또 기도하고 내려오는 길에 냉이를 또 봐요. 이거 안 깨먹으면 벌써 꽃이 피네요. 냉이가 냉이 꽃 피죠. 냉이 꽃 피어요. 그리고 이제 당근은 가을에 뿌린 당근씨를 뿌렸는데, 이번 김장 때는 저번 여름에 뿌린 당근으로 김장을 했고, 지금 이 가을에 뿌린 당근은 겨울 내내 이렇게 자랐어요. 아, 추운 겨울에도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신선한 당근 이렇게 캐서 요리해 놓으니까 얼마나 참 재밌어요. 지금 이번에는 이제 냉이를 캐서 냉이 된장찌개를 끓여야 되겠어. 이거는 이제 양배추 샐러드에 넣고, 당근도 샐러드에 채소스로 넣고, 냉이 국 끓이고, 참, 그냥 텃밭이 슈퍼마켓이에요. 아, 참, 얼마나 하나님한테 감사한지 모르겠어요. 이런 거 무공해 유기농 농사를 그냥, 봄, 여름, 가을, 겨울 내내 무공해를 뜯어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. 농약 치지도 않고, 그러니까 온 가족이 건강해요.